Africa is the second largest continent. 여기까지 동사 is죠. 비동사 뭐뭐 이다. 이다, 있다. 이런 뜻 있죠. 자, 아프리카는 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EST 붙으면 가장 큰이에요. 가장 큰 대륙입니다. 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In terms of both land area and population. In terms of가 있죠, 여러분. 이거 뭐뭐의 관점에서. 자, 한 개만 외웁시다, 여러분. 뭐뭐의 관점에서. 자, 그럼 뭐의 관점에서? Both A and B 나오죠, and B. 맞죠? A, B 둘 다의 관점에서. 자, 땅 면적이겠지, 맞지? Land area, 땅 지역. 그리고 인구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대륙입니다. The magician made the rabbit disappear with a wave of his wand.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자, 그 마술가는 만들었어요. 토끼를. 이렇게 하면 3이잖아. 근데 이거 갑자기 여러분 사라지다가 나왔죠. 사라지다. 그럴 땐 이거 5번이에요. 5번. 5번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 Have make let. 그리고 get까지. 이거 선생님 다 시키다라고 통일한다 했어요. 시키다. 맞죠? 그러면 5형식 사역 동사라 했잖아. 맞죠? A가 B하도록 시키다요. 시키다. 됐니? 자, 그러면 마술가는 만들었어. 시켰어. 토끼가 사라지도록. 요렇게 하는 거지. 됐지? 뭐로 얘들아? 웨이브로. 뭐의 웨이브? 그의 마술 지팡이죠? 마술 지팡이에 웨이브 한 번. 웨이브 한 번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He had to undergo surgery. 그는 해야 했어. 겪어야만 했어. 언덜고가 겪다 경험하다니까. Surgery. 수술을 경험해야만 겪어야만 했어. To repair the damage. 고치기 위해 손상을. 어디에? To his knee. 그의 무릎에. 맞죠? Physics is a complex field of study.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자, 물리학은 입니다. 복잡한 분야. 맞죠? 공부의 할 거 아니니 맞지? 연구의 해도 되겠지? 복잡한 분야예요. 학업 분야겠지. 그런데 그것은 that explores the fundamental law. 다 을이겠지 얘들아. 왜? 얘가 주어를 했으니까. 얘가 은을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이때 그것이 뭔데 얘들아? 물리학이겠죠. 물리학. 맞지? 물리학인데 여러분 학문은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S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리학은 탐험합니다. 기본적인 법칙을. 우주의. The spider began to creep. 자, 거미는 시작했어요. 기는 것을. Slowly. 천천히. 전치사네. Along the edge of the... 가장자리를 따라. 전치사네. 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기기 시작했어요. 크립이 기다다. 기어가는 거. I would rather go to the beach than stay indoors all day. 아, 중요한 건 안 돼, 여러분. Would rather A than B 있죠?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뜻이에요. 이게 차라리 뭐뭐 하겠다야. 나는 차라리 가겠어. 어디로? 해변으로. 뭐보다 뭐 하느니? 머무르느니? 실내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Laws are in place to... 자, 여기 보면은 in place 있죠? In place. 법은 장소에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뜻이 여러 개 많겠지만 선생님 여기서는 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법은 거기 있어. 법은 존재해. To regulate the use of pesticide.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 다니까 이거 을이겠죠. 맞죠? 사용을 요거 살충제죠. 살충제. 살충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2가 빠졌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다, 을, 다, 을. 맞지? And protect the environment.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plan. 여기까지 주어. Can complicate its execution. 다, 을. 이렇게 되겠죠. 복잡한 디테일이. 그 계획에 복잡한 디테일이 복잡하게 할 수 있어. 뭐를? 그것의 실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지? The business world is highly competitive. 자, 사업의 세계는 매우. 여러분 이거 매우로 하세요. 선생님 높이는요? 이거 높은도 되고 높이도 된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여러분.
즉 뭔디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고 지가 둘 다 해요 여러분 이 하이니는 매우라고 하세요 매우라고 requiring innovation to succeed 매우 경쟁적이에요 끝났고 요구하면서 뭐를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 seizing the opportunity 콤마 있네 그럼 면서 맞죠 다 의리제 기회를 잡아서 she applied for the scholarship to 은, 다, 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전치사 꼈지. 왜? 자동사니까. 알죠? 그녀는 지원했어. 장학금을 지원했어. 장학금에 지원했어. 뭐가 됐든. 알죠? 요거는 for 있어야 돼요.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 The positive effects of the new policy. 요렇게 지금 되겠죠? 새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도왔어. Helped offset the initial challenges. 상쇄하는 것을 그럼 을 나와야지 을. 처음에 어려움을 처음에는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가면 갈수록 쉬워져서 그 어려움이 상쇄된다는 뜻이거든. 이런 거 잘 모르시면 공부를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 맞자잉. The colony of ants worked together. 자, 개미의 군집이지. 개미 군집이 일했어요, 함께. To gather food for the nest.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모으기 위해. 뭘 위해서? 자기 둥지를 위해. The school aims to integrate technology. 학교는, 요거 동사예요, 여러분. 목표로 합니다. 은다, 을, 을, 뭐뭐로겠지. 맞죠? 또 전치사네. 자, 학교는 목표로 해요. 통합하는 것을 기술을. 어디 속으로? 그것의 아이고 그것의 교과 과정 속으로 뭘 위해 강화된 맞죠 학습을 위해서 into its curriculum for enhanced learning her unique style of painting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helps distinguish her work from other artists 돕습니다 구별하는 것을 그녀의 작품을 누구랑 다른 예술가들이랑 알겠지 얘들아 우리 구별하다 맞지? 차별화하다 뭔가 다르게 만드는 거 있잖아 걔네들은 여러분 전치사를 다 from을 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뭐랑 다르다고 with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accidentally tripping on stage 자 우연히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맞지? 근데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이런 뜻 다 돼요 여러분 됐어요? 넘어져서 무대 위에서 She felt a wave of embarrassment. 그녀는 느꼈어요 파도를 당황스러움의 파도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당황스러움 할게 당황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 또 동사 원형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은 얘가 5형식 지각동사예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지각동사 몇 개 가르쳐줬지 얘들아 보다 한 개 더 있지 듣다 느끼다 맞죠? 뭐 조금 더 기억하고 싶으면 notice 이 정도 맞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맞지? 자 그러면 5번이니까 나는 뭐해 너는 뭐해 그녀는 느꼈어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그녀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Gardening allows you to cultivate your own fruits and vegetables 자 gardening은 정원 가꾸는 거 있죠? 정원 가꾸는 것은 허락해 이게 5번이라서 맞죠? 정원 가꾸기는 허락해. 너가 경작하는 것을. 이거 우리 경작하다로 외우잖아. 맞지? 너 자신의 과일과 야채를 키우는 걸 허락해준단 말이야. The exclusive event is by invitation only and will exclude unauthorized attendees. 이게 우리 뭐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런 얘기잖아. 알죠? 독점, 그 독점적 이벤트, 그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는 입니다. 초대에 의해서입니다. 오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대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야. 오직 초대에 의해서만 입니다. 그리고 The motion. will exclude. 배제하다죠. include가 포함하다고. 맞지? 배제할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참석자들은 배제할 거예요. 못 오게 한다고. The pendulum. 자, 이거 진자도 진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세요. 자, 진자의 움직임은 이거 증명하다. 증명 입증하다 맞지? 보여주다 맞지? 요거 두 개 정도는 알아 놓으세요 여러분 자 뭘 입증합니까? Demonstrated the principle of oscillation
oscillation이 진동이에요. 뭐 이런 단어까지 몰라도 되겠지만, 맞지? 진동의 요 단어는 알아야지, 얘들아. 원리, 원칙 아이가? 맞지? 원리, 원칙. 됐어요. 진동의 원칙을, 원리를 보여줍니다. 증명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The legal age to vote. 요까지 얘들아. 합법적 나이는 투표하기 위해, 맞죠? 투표하기 위한이 더 예쁘잖아, 맞지? 투표하기 위한 합법적 나이는, Very. 이게 동사다, 얘들아. 맞죠? 이거 다양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됐니? 다양하다. 됐지? 다양합니다. From country to country. 나라마다, 이러면 되지. 나라에서 나라로가 나라마다니까. Furthermore, 게다가, the report highlighted the potential risks. 은다을 아닙니까? 맞죠? 그 보고서는 강조했어요.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했지. 뭐랑 관련된? associated with the project.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이겠지? The wind began to scatter. 바람은 시작했어요. 흩어놓다. 맞지? 흩어놓다? 바람은 시작했어요. 흩어놓기. The leaves. 잎들을, 맞죠? 잎사귀들을. Across the yard. 뭘 가로질러? 마당을 가로질러. 얘들아, 바람이, 상상을 해봐. 마당에, 맞죠? 마당에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낙엽이 막 휘날리는 거 있잖아. 흩어지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스캐터예요. The glue on the envelope flap. 요거는 선생님 그대로 플랩이라 한다, 알겠지? 봉투 플랩 위에 풀이 Felt sticky to 끈적끈적하게 느껴졌어요. the touch. 투더 터치, 만지니까, 맞지? The factory workers 공장 노동자들은 put in a lot of labor. 많은 노동을 푸진하는 게 뭐겠니, 얘들아? 투여한다는 얘기잖아.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뭐 하기 위해? to meet the production quota. 이런 단어 좋다, 얘들아. 이거 할당이죠, 할당. 우리 할당량 이런 얘기 쓰잖아, 맞지? 생산 할당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나다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충족시키다 있잖아, 충족시키다. 됐지? 충족시키기 위해. gaining knowledge. 어따지. 근데 ing 붙었잖아. 그럼 지식 을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얘도 다니까. 동사 출신이라서 다 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알겠니? 동명사라도 뒤에 목적어 을이 있대. 지식을 얻는 것은 뭘 통해? through reading and education. 독서와 교육을 통한, 맞죠?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is essential. 끝났네. 필수적입니다. for personal growth.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갈로다. The principle of equality. 자, 평등의 원칙은, 원리 원칙, 이거 두 번째 나온다, 지금, 맞지? Sure. 보장합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해석한다? 제트 이하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 명사했어야 되는데 없잖아, 맞죠? 이거 뭐뭐라는 것입니다, 것. 뒷문장 완전한 그 명사들 접속사 있지? That everyone is treated 모든 사람들은 대우받아요, 공정하게. fair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그리고 뭐 없이? 차별 없이. 됐니?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지. She was willing to sacrifice her own comfort. 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갈러. 요 단어 좋다, 얘들아. 뭐뭐를 위해서. 고등학교 가면 나온다. 자, 그녀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sacrifice, 희생하다. 그녀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녀 자신의 편안함을 뭘 위해서? Others가 other people의 줄임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others. One major disadvantage of the product. 여기까지. 제품이 하나 있나 봐. 그 제품의 한 가지 주요한, 단점 할까? 단점은 is its high cost. 그것의 높은 비용입니다. Neither of the options. 얘들아, 니덜이나 이덜은 두 개일 때 쓰는 거야. 됐니? 이덜은 둘 중에 하나, 니덜은 둘 중에 하나도 아니란 말이야. 그 옵션 중그 어떤 것도, 맞지? 니덜은 부정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 가서 not이랑 같이 붙여버리면 되잖아, 맞지? 옵션 중에 그 어떤 것도 뭐처럼 보이지 않았어?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seemed appealing, so she decided to explore other alternatives. 그녀는 결정했어요. 탐험하는 것을, 다른 대안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an expert in 관로다. 로서. 맞죠? 전문가로서. This field. 그의 분야에서. He was often consulted. 그는 자주 상담당했어요. For his valuable insights. 뭘 위해? 뭐 때문에? 그의 소중한 통찰력 때문에. 이 사람이 똑똑한 전문가인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Proceed with caution. 자, 조심스럽게 나아가. And carefully follow the instructions. 신중하게 따라라. 맞죠? 이거 주어가 없는 명령문이에요. 따르다. 뭐를? Instructions. 지시사항을. 뭐 하기 위해? To avoid any accidents. 어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